코로나19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언택트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 각종 디지털 관련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질병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동안 사용할 때 생기는 각종 신체적, 정신적 이상 증세를 말합니다. VDP 증후군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디지털 질병 중 근육이나 뼈에 이상이 생기는 거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어깨 통증 등이 있습니다. 모니터를 오래 보다 생기는 마른 눈 증후군, 시력 저하, 눈에 피로가 있고 심리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만성 피로 증후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무릎에 관련돼서는 바른 자세, 즉 허리를 곧게 펴고 목과 모니터에 보는 각도를 맞추며 팔걸이가 있고 키보드를 치는 팔목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각도를 만들어준다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의 예방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바깥 공기를 쐬므로써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작업은 VDT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컴퓨터 작업을 하신 후에 10분 정도의 휴식을 가지면서 스트레칭과 뭐 먼산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으시거나 함으로써 눈의 피로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데 모니터 보다가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면 안 되죠. 바른 자세, 잦은 스트레칭으로 디지털 질병으로부터 벗어납시다.